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래도 낙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장 시작하기 전에 많이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낙폭이 워낙 좀 컸고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낙폭이 깊었죠. 장중 코스피 기준 최저가가 2615.5포인트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4포인트인데 여기보다 20포인트가 더 낮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한 9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9시 한 40분 정도 이후부터는 낙폭이 조금씩 줄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26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전에 살짝 밀리는 모습 나왔죠. 그러면서 낙폭을 주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아쉬운 점은 있죠. 그 기술주가 굉장히 낙폭이 좀 심하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좀 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그래도 꽤 나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코스피의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전기전자, 이 기술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분위기가 전일 밤에 좋지 않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의 낙폭으로 좀 이어지는 이런 결과로 들어왔고요. 좀 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 주셨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낙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전일 테슬라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었는데 엔솔도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다가 이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러면서 코스피에 대한 낙폭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더 낙폭이 훨씬 더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내 시장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변동성이 줄어드는 미국 시장보다는 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오전장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하락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이 매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급이 운수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주들과 이 자동차 쪽으로는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 실적주들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조선주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천억 원 이상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급이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연기금이 굉장히 좋은 모습,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당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 금액이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낙폭이 더 커지기보다는 유지하거나 낙폭이 축소가 될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2650을 박스권 하단으로 보통 많이 잡고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까지는 복귀하려는 노력이 시장 장중에도 오후장에도 굉장히 많이 이 수급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형 기술주들 좀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전자 섹터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반등이 오후장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관의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오후장에도 낙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코스피 하단 2650선 다시 한번 제시를 드리면서 대형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확인해 봤습니다.